노래 사자. 기분 좋게. 아, 네, 진짜 이거 지금 스타일리스트하고 좀 약간의 좀 실기가 있었어요. 네. 좋네요, 바다. 맨발로 이렇게. 야, 근데 이 바다 오랜만, 이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휴가철에 이 정도면 진짜 한가. 아, 한가 거죠. 너무 좋은 거야. 네. 여기저기 자리세 받으시러 온 거예요? 네.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요? 예. 아. 해양 구조 요원이세요. 아. 돗자리당 2만 원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톰 소요의 모음이세요? 아, 네.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왔습니다. 예. 아,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오셨네. 플란다지에게 나왔던 분 아니에요? 아니, 뽀로로 저기 있습니다. 뽀로로. 야, 하야, 너는 무슨 뭐 타이어를 신고 왔냐? 어, 근데 이거 야, 오프로드냐? 야. 근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야, 바다에서 저런 신발을 신어. 아, 저 키높이까지 이제 대놓고 하네, 저요. 야, 너는 선글라스가 북에서 왔니? 반갑습니다! 고성입니다. 아, 그러게, 예전에 저 김일성 아저씨가 쓰던. 이야! 어, 좋다. 아유야! 오빠, 나도 여기 앉을게요. 야! 오프닝을 해야지. 일하고 앉아야지. 여기 지금 뭐 놀러 왔냐, 쉬러 왔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맑은데, 민물이 저러니까 야, 내가. 민물이 고와야 아랫물. 맑은 거 아니야? 아랫물. 여기, 소민아. 맑은 거 아니야? 뜻은 통했는데 민물이 맑아야. 아, 민물이 맑아야. 소민아, 민물이 맑아야.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 합쳐졌네. 아, 콜라보구나. 아유, 그래. 민물이 고와야. 너 괜찮지 뭐. 야, 너 컨디션 좋다 오늘. 컨디션 좋다 오늘. 오, 숙던 콜라보를. 아니, 쟤네들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 거야? 아니, 한복할 때 참. 아니, 나 궁금해서 그래. 선생님! 아니, 10시 아니야, 오프닝?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형, 멀리서도 왜 이렇게 이쁘냐? 이뻐. 형! 야! 와, 박학수룩이다! 야, 약간 저 김범룡 형 느낌 난다. 야, 약간 저 김범룡 형 느낌 난다. 형! 이름은 바람바람. 와! 야,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 거야? 야, 너랑 왜 이렇게 10시 아니야? 범룡이 형. 진짜 비슷해. 범룡이 형 여름 특집 패션이야. 형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 찍었어? 당연하지. 김범룡 바람바람. 김범룡 형님 여름 고형님하고 느낌이 좀 다르지. 근데 이름 바람바람바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요거 또 1박 2일 촬영이고 우리 또 여기 한 3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사실 좀 심적인 부담이 있는데 오면 또 즐거워. 아, 좋죠. 바다 보고 그러면 이 맛에 내가 방송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1박 2일 촬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틀 촬영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왜 1박 2일이라고 그래. 아, 근데 1박 2일 우리가 써야 되는 게 그쪽이 2박 3일이라더라고. 아, 그래요? 2박 3일 찍어? 진짜? 걔네가 한 1박을 더 하더라고? 그럼 네?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네. 뭐. 2박 3일. 2박 3일? 뭐 자꾸 그렇게 뭐 경쟁하는 거죠, 뭐. 우리가 2박 3일 야, 1박 3일 16박 17일까지 하겠다. 쭉쭉. 네. 아, 오케이, 아, 근데 오케이. 또 아, 우리 또 저기 지우가 저기 홍콩 갔다 오면서 아, 또 막 쿠키를 또 사다 줬고. 뭐야? 와, 언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는 쿠키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에? 쿠키 받으신 분. 야! 사실 재석 오빠한테 준 게 아니고 나은이한테 준 거예요, 나은이. 아. 나은이한테 준 거예요, 나은이. 아,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드리면서도 그랬어요. 오빠 건 따로 챙겨놨지. 아, 그래. 현우는. 아니, 오빠는 애기가 크잖아. 야, 오빠는 애기가 크잖아. 크면 쿠키 못 먹냐? 야, 무슨 이유식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야, 쿠키를 못 먹어? 가만 있어. 야, 쿠키가 나도 먹어. 괜찮아. 아, 현우가 아니라 쿠키. 아니, 나도. 그냥 지호가. 그냥 마음 가서 산 걸 어떻게 해, 그냥. 애기들한테만 주는 거야. 그래. 야, 과메기도 애들 두 번 보내고 나 한 번 보내고. 무슨 소리야? 과메기도 애들 두 번 보내고 나 한 번 보내고. 그걸 계산해. 어우, 쪼잔해, 쪼잔해. 8년 전에. 형, 그걸 세고 있었어. 과메기 먹지도 어, 않잖아. 쪼잔해. 안 먹잖아. 형, 과메기 먹지도 않잖아. 아니, 형. 안 좋아하잖아. 과메기 언제 쪼건데, 지금 해. 그걸 세고 있었어. 자, 저희 오늘은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되는 런닝맨이 떴다 여름방학 특집 2탄으로. 아, 예. 이거 재밌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촌 마을 할아버지 댁에서 하루를 보낼 텐데요. 아, 네. 할아버지. 지난주에 할머니 댁이니까 뭐 할아버지 댁. 할아버지 댁. 저희가 지난번에는 금일봉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맞아, 지호 누나 탔잖아. 이번 특집에는 저희가 어마어마한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아. 안 돼. 여러분들 중 두 명은 내일 새벽 일출 맞춰서 5시에 바다로 나가서 문어 낚시 하셔야 됩니다. 와!
새벽 5시? 네. 그럼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네. 아, 안 돼. 오 마이 갓! 페터 탈 때 최악의 새벽 일이에요. 네. 그때는 우리 더 일찍 나갔어. 나 잊혀지지 않는 게 뭔지 알아? 새벽 4시 반인가 깨가지고 맞아, 맞아. 추운 겨울 앞두고 있는 그때 그 뻘에 들어가고 낙지를 잡았다고. 그거 힘들었어. 앞도 안 보이는데 이걸 새벽에. 아니 사무실 큰 걸 주든지 뭐. 시키시는 일은 저희가 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갖고 다 했는데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잡혀요. 아, 그 힘들었어. 올라 막 그 뻘을 하여튼 새벽에 갔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아, 와, 최악이다. 오늘 밤에 결정되네요. 그러면. 와, 오늘 밤에.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 낚시를 해서 온 문어로 문어 라면 끓여 드시면 퇴근하시면 돼요. 맛은 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문어가 너무 크다. 문어 라면 할 때 문어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조금만 아니 형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 아니 이걸 맞춰 잡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형 기억해. 형이 갈 것 같으니까. 작은 거 잡아. 어르신도 잘 들으세요. 두 분이 가실 것 같으니까. 안 갈 거야. 괜찮겠는데. 저희 문어잡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코인을 많이 모아주시면 되고요. 알코인도 아니네. 네, 코인이 많을수록 벌칙 확률이 줄어드니까 열심히 모아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바꾸는 것 같아. 일단 이거 다섯 개씩 나눠 가지시면 돼요. 그거밖에 안 줘요. 이제 세찬이 또 야, 야, 손장난하지 마. 야, 다섯 개씩. 아니. 야, 우리끼리 훔쳐가고 그러지 맙시다. 아, 여자. 야자수 좋네. 예쁘네, 디자인. 저희 이곳은 성게가 유명한데요. 오,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저희 오늘 점심 메뉴는 성게 비빔밥. 오케이! 저 진짜 맛있는데. 아, 이야, 너무 좋아.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바다에서 점심 재료인 성게를 직접 잡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아, 지금 바로요? 네. 뭐라고요? 아, 지금 바로요? 우리 옛날에 다 딴 거 알죠? 그래, 성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다 따서 먹었어요. 페터 탈 때? 우리는 네. 잠수 그 슈트 입고 들어가서 땄어. 아, 옛날에 진짜 따라고? 네, 저 바위 쪽에 많다 그래서. 저분들 다 성게 따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 다 성게 따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아니, 그냥 회수 따시는 분들이에요. 회수 따시는 분들이에요. 야, 저분 그냥 노시는 거야. 아, 저 진짜 너 너무 너무 맑게 얘기하니까. 누나 발상 좋다. 발상 좋아. 한복하고 모여서 성게 따주시면 됩니다. 야, 오랜만에 들어간다. 바로 물에 들어가. 가자, 가자. 가자. 너무 좋아, 들어가자. 난 성게 밥이 너무너무 기대돼. 저희 먼저 전문가분의 설명을 듣고 성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아유, 야, 지가. 와, 아유, 아, 대장님. 네, 저 인명구조연이고요. 그 민간 해양구조대 소속이고 여기 서핑 잡에서 서핑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기계로 한 태닝하고 느낌이 라인이 색이 다르죠. 오늘 그래서 성게를 드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금방. 가서 하나를 따왔거든요. 따왔어요. 아, 따는 법은 지금 저기 바위 가시면 수심이 허리 정도 됩니다. 아, 그럼 그 밑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아기들은 놔두시고 밑에 큰 애를 잡으셔서 그냥 장갑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칼로. 칼이요? 칼로. 칼을 써요? 예, 배쪽 말고 등 쪽을 이렇게 찔러요. 예. 오우, 불쌍해라, 불쌍해라, 불쌍해라. 네네. 아, 찔러서 비틀어 주시면 쪼개지거든요. 아, 야, 안 해봐봐 형. 아이고야. 왜, 빡쳤어? 야, 안 해봐봐 형. 아이고야. 왜, 빡쳤어? 와. 아, 저 한 숟가락 먹어봐도 될까요? 아, 그러면 형 잔인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방금 불쌍하다고. 아, 좀 전까지 그러지 않았어, 저? 아, 노란색만. 노란색만. 아, 불쌍하다고 그러더니. 오. 가시 빼고. 난 형이 불쌍해. 된 거예요? 예, 네, 됐죠. 네. 금방 어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잘 자지? 와. 향이 어때요? 꿀이야, 꿀, 꿀이야. 오, 코끝이 향이, 바다 향이. 와. 이건. 야, 이 손가락 쳐본다. 지금이 제철이죠. 와. 지금이 철이에요. 지난주에 성게 축제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고소하다. 아, 진짜. 아, 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 안전한지 주변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차렷, 차렷! 총속.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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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전. 자, 들어갑시다, 일단. 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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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차가워졌잖아? 시원해, 시원해.
오, 좋아. 여기가 진짜 좋구나. 물이 맑다. 물이 진짜 깨끗한데? 감사합니다. 장수! 장수! 오, 야, 야, 야. 오. 오, 전소민 잘해. 물이 들어오네, 안경에. 야, 그 탄탄하게 조여야지. 야, 여기, 여기 성게가 있다고? 근데 엄청 있어, 있어! 성게 있어? 응. 와, 차가워! 와! 와, 엄청 차! 야, 안 차갑니? 아, 시원해요. 후, 나도 시원하다고 생각할까? 성게 보이냐? 응. 성게 보이냐? 응. 후, 나도 시원하다고 생각할까? 제사가 있어? 야! 여기 성게가 되게 많이 붙어있네. 와, 와, 어떻게 성게가 원래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야, 여기 진짜 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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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게가? 아니야, 우리 따면 돼. 형! 어? 아니, 그냥 이렇게 따는 거야, 근데. 따갑잖아. 얘가 너무 조그매. 아니 형, 따가 끼는 장갑 끼면 안 따가. 신봤다! 신봤다! 아, 근데? 이거 크잖아, 이거 크잖아. 이거 나, 야, 이거 놔둬야 돼? 아니, 이거 아니야. 이 정도 돼야지.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 이거 작아, 이거. 이 정도? 아니, 아니, 이거 말잖아. 얘는 작은데? 야, 너 진짜 웃기게 생겼다, 지금. 어? 바로 먹었어? 뭐가 바라난가? 야, 이 정도 괜찮지? 아이, 작아. 그거 발로 해야 돼, 발로. 발로 살살살살 올려봐. 잡아, 이거 봐봐. 이 사이즈가 애매해. 맞아, 그렇게 해서. 난 그렇게 되었어. 야, 엄청 짜다. 이거 작아, 이거 작아. 아래쪽, 아래쪽에 큰 게 있어, 아래쪽에. 아래쪽에 큰 게 있어. 우와, 이거 왔다! 성게다! 오! 우와, 이거 뭐? 에코네는 뭐? 왔다! 성게다! 와, 엄청 크다! 와, 사이즈 좋다! 오, 움직여, 움직여! 우와, 우와! 살아있는 멍게입니다, 이게. 와, 걸어가, 이걸로 걸어가. 느껴져, 느껴져, 느껴져. 와, 어떻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 걸어오잖아. 와, 걸어와, 얘. 오빠, 가만 움직여! 우와, 우와, 기가 막히네. 완전 쫙 붙어 있어. 어! 와, 크다! 오, 엄청 커. 크다, 이거 크다. 와, 또 걸어온다. 오, 야, 야, 이 느낌, 손이 넣으면 쫙 걸어오는 느낌이. 오, 신봤다! 왔다! 야, 근데 재밌다! 야, 재밌지 않냐? 형, 아까 바다 너무 싫다며. 아니, 아까는 귀찮았는데 지금 재밌어. 왔다! 성게다! 이게 깊어. 와, 여기만 해도 깊어. 아, 우와. 신봤다! 어디, 어디? 어, 크다, 크다. 아하! 야, 근데 진짜 재밌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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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즈 좋다. 야, 여기 손을 올려봐, 여기. 손을 올려봐, 걸어가. 걸어가.
맞아야지. 와, 와, 움직여, 움직여. 어,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 돼야지. 어,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 돼야지. 와, 저 깃들이 되게 많은데 다 요만해. 와, 너무 깊이, 너무 깊이 있어서. 어, 짜다, 진짜. 어, 너무 짜. 야, 안에서 큰데, 빼보면 요만해. 꽃게 있다! 헐! 여기 꽃게 있다! 어? 꽃게 있어! 꽃게? 어! 잡어, 잡어! 나 뭐야, 어? 꽃게를 잡으라고? 어, 꽃게 잡어! 꽃게를 어디에 놨지? 와, 저 밑에 엄청 큰데, 저거. 어디 봐봐. 진짜 멋있어. 와, 저 밑에 엄청 큰데, 저거. 어디 봐봐. 진짜 멋있어. 봐봐, 봐봐. 저거 엄청 커. 들어가. 어, 크레들이 세. 너 뭐 하려고 그러지? 너 뭐 하려고 그러지? 야, 뭐래요? 야, 너 뭐 하려고 그러잖아. 여기 살기 뭐 하려고? 뭐 할... 자, 여러분. 일단 수확물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저 체크 좀 합시다. 일로 나오세요. 렛츠 고! 야, 근데 들어와서 이게 또 테니까 재밌네. 재밌어요. 어, 그지? 야,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진짜 재밌어. 야, 이거. 아니, 일단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가방들. 형, 뭐 한 거예요, 지금? 세 개 따놓고 지금. 세 개 땄어요? 아니, 뭘 많이 땄다는 거야? 어? 야이씨! 누가 가져갔어, 이거? 누가 가져가? 야, 이것도 어, 가져가? 어떻게 가져가? 아,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고. 야! 일로 와. 아니, 왜 나한테 야, 나야! 나 아니에요! 저 느낄 것 같은데? 야, 저 몇 개 아니야? 한 20개 있네. 아니에요, 나 내가 지금 딴 거 나는 초반에 다 땄어, 내가. 와, 야,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이 땄는데 세 알 있네. 아, 형 열심히 좀 하세요, 아, 형. 아. 형, 무슨 형 그냥 무슨 뭐 쇼핑하러 왔어요, 그냥? 놀러 왔어? 아, 이 사이즈 이 정도면. 야, 아까 봤어? 제일 큰 거 아마 내가 땄을 거야. 아까 진짜? 야, 아까 저희 성게 가장 큰 거 하신 분 한 분한테 코인 하나 오케이. 드릴게요. 가장 큰 거 하신 분 한 분한테 코인 하나 오케이. 드릴게요. 어떻게요? 야, 오케이. 아, 저요. 내 거 아까 엄청 큰 거 있었어. 저 정말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엄청 큰 거 있어. 개수는 작지만 내가 따준 거 제가 따준 거. 오, 크다. 아, 제일 크다, 제일 크다. 요건 어때? 자, 형, 요거는 요건 어때? 자. 자, 접니다. 왕입니다, 왕. 접니다, 제가 왕입니다. 이 해변의 야, 넌, 왕은 또.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제가 제일 크죠? 어, 재석이 형 크긴 이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랑 아니, 제, 나도 이거랑 커, 재석이랑 봐봐. 무게. 재석이 제일 큰 거 같은데? 제 게 제일 커요, 제 게. 유재석 씨 두 개. 오케이! 두 개, 하나 씨 하나. 네. 이게 무겁죠? 자, 저희 이래서 이번에 따신 성게 가져가서 비빔밥 해먹을 거고요. 아, 맛있겠다. 방파제에 통발을 넣으실 건데요. 일곱 분이서 다 각자 잘 잡힐 것 같은데 넣으시고 고기가 이따 나와요? 저녁에 통발에 잡힌 고기 마리수만큼 또 이거 줘요? 코인 드리겠습니다. 아~ 야, 좋다! 언더더시! 이게 분명 누군가의 어복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기 어, 내일 새벽에 네. 요 배 타고 가시는. 아, 요거 타고 이제 가는 거지. 가는 거죠. 어, 네. 문어 잡으러. 에? 어때요? 문 뭐 어때? 문어 잘 잡지 않게. 문어. 왜 나한테 물어나? 형한테 네가 갈 것 같은데. 어, 석진이 문어 참 이제 오늘. 내가 볼 때 세찬이랑 소민이랑 어. 갈 것 같아. 아, 좋지. 아, 둘이 않지. 딱 가서 바로. 아, 좋다 좋아 둘이. 아, 나쁘지 않지. 물어 한번 또. 아니 근데 와 이거. 야, 얘 들어있구나. 고기랑 그지 돼지고기. 아. 이따 저녁 식사 전에 한두 분이 오셔서 확인을 하실 건데 아, 그래요? 그때 통발에 잡힌 고기 수만큼 코인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수예요, 개수? 네, 개수로 할게요. 마리수, 마리수. 야, 이거 하나하나 모아야지. 내일 아침에 문어 낚시하러 안 간다. 야, 이거 어디다 둬야 이거 고기가. 원래 이 저 숲풀 사이가. 맞아요. 어? 알지? 원래 이런 데가 고기가 많다고, 원래. 자, 잘 부탁합니다. 좋은 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데가 원래 이 숲풀 여기 있죠, 이런 데. 여기, 여기. 아, 베스트 스팟이야. 이거 무조건. 자, 간다! 야! 야! 그렇지! 멀리 갔다. 저 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마추어들. 고기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럼, 그걸 여기, 찾아야지. 샤! 어이구. 야야야. 아, 진짜 샤! 어이구. 야야야. 아, 진짜 너무 초보다. 아, 그렇게 못 하네. 아. 소리 친 거에 비해 많이 안 나왔는데. 아, 던질 때부터 딱 그냥 티가 너무 아마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 고기가 이거 봐, 베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봐, 베이. 이렇게 되면은 형 물고기 다 도망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안녕하세요. 이장님. 선장님. 고기 여기 많아요? 없대. 없대. 몰라요. 여기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없어요, 일까? 어, 이거 배 때문에 고기가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어. 안 잡힐 것 같은데. 나도 보자 한번. 아, 그래.